종국영님이랑 러브라이 마무리 됐나요? 아니면 진행 중이죠. 발전은 안 했어요. 네, 종국영님이랑 그럼 宋智孝日前上搞笑艺人李龙尊的网络节目公开了剪短发的原因。 갑자기 파격적이게 쇼컷을 하셨잖아요. 아 머리요. 뭐 많은 분들은 뭐 이별의 뭐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랐다? 아니면 그 얘기도 있어요. 더 이상 그냥 돈을 머리하는 데 쓰지 않겠다. 뭐 이런 이유도 있고. 아 근데 왜 자르신 거예요? 잘 어울리긴 하지만. 진짜 솔직히. 진짜 네, 솔직히. 많은 분들 궁금했잖아요. 아 다 얘기를 해야 되나? 솔직히 진짜 얘기할게요. 이거 진짜 티리키즈니까 솔직히 얘기할게. 술을 엄청 먹었어요. 아. 술을 엄청 먹었고. 본인이 잘랐어요? 어. 아 그래서 수습을. 아니 근데 그게 술을 먹고 아 웃지 마요. 아니 얘기도 안 했어. 갑자기 순간 욱한 거예요. 아 갑자기 내가 있어. 내가 이거 왜 이 짓을 왜 하고 있어? 그래서 그냥 그 저희 뭐 치약 자르고 아~ 화장품 다 쓸 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는 그 가위를 들고 제가 그냥 잘라. 죄송합니다. 저희 애들 욕하지 마세요. 这真正原因真的是让网友们都笑翻了。李荣镇还问到一题大家都很好奇的。 종국영님이랑 러브라이 마무리 됐나요? 아니면 진행 중이죠. 저 근데 진짜 궁금한 거 하나. 세찬이랑 이런 러브라인은 없는 거죠? 사실 세찬이는 소민이 거. 아, 아 그런 포지션이 유치해. 발전 가능성이 있나요? 발전은 안 했어요. 네, 종국영님이랑. 아, 종국 오빠랑요? 아, 이 질문이 저희 그 사촌 동생이 물어봐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되게 좋아해서 누군가의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. 아, 그러면 그럼. 비밀로 할래요. 아, 아, 아직까진? 어, 비밀로 할래. 这个回答大家说到底是有还是没有啊？报道采访组整理报道。